와이프가 술안주용 음식을 만들었습니다. 이것은 무엇입니까? 김치우동. 김치 우동. 우리는 치킨 가게이기 때문에 느끼한 치킨을 계속 먹을 수 없어서 국물 안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, 여보? 떡볶이도 한다 했죠? 맛있겠습니까? 자.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팔릴란가? 자기는 술하고 같이 먹어봐야 되는 거야, 이거? 맛을. 잘 팔리는 것보다는 그냥 안주할 안주 만한 게 없어서. 사이드 메뉴로. 자. 별로 맛없는 것 같은데? 근데 김치가 원래 좀 약간 시큼한 그. 원래 김치가 시큼하지. 언니가 시큼한 김치를 만들어야 돼. 그래. 난 원래 시큼한 김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가상 김치를. 가당 김치로 이걸 끓이면 안 되지. 그러니까 맛이 없지. 무슨 무인지로 해야 되니까. 맛이 없지. 진짜 푹 쉬었는 걸로 해야 돼. 술 마시는 사람들은 뭐 떳떳하니 뭐 국물 필요하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거야. 이거 얼마 생각합니까? 아. 대창경이한테 한번 물어보자. 뚝배기는 이래 한뺨 정도 되고, 안에 양은 꽤 되는 것 같은데. 이거 뭐술 먹을 때한몇 명? 세네 명은 먹겠다, 맞죠? 어차피 뭐술 먹을 때 안주 그게 많이 먹잖아, 저도. 술안주입니다. 소주를 딱 갖다 놓고 소주랑 갖다 놔볼까? 분위기가 어울리나? 자, 우리의 소주들. 참소주. 참소주가 이렇게 딱 있다 생각하면. 자, 분위기상. 그나나. 자, 소주와 함께 첫 번째 메뉴 국물 요리. 자, 우리의 청자님들 가격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아예 가격을 못 정하고 있어요. 신메뉴. 맛있는데? 이래도 사진도 붙여놔야 되잖아. 몇 가지 정도 하는데, 이거랑 떡볶이랑 감자튀김. 감자튀김? 감자튀김만 먹겠나? 맥주 안주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소세지. 소세지. 하여튼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비 오는 거와 억수로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. 끝.